칼멘가르텐인데 저 안에 가면 멋있어? 꽃이 엄청 많대. 칼멘가르텐에 가면? 어, 종류별로 있나봐. 빨리 들어가 보자. 몇 달 만에 왔지? 어우, 꽃밭에 앉아 있으니까 예쁜데? 내가 여기 구경 오려고 세 달을 기다렸잖아. 세 달, 세 달 기다렸나? 어. 내가 우리 집 정원도 이랬으면 좋겠다. 응? 앞에 정원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? 아니, 앞에 정원. 좀 있어 보이는데? 꽃 향기가 되게 좋다. 그러게. 있는 자의 여유. 우리 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. 우리 집엔 없는데.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. 공주님처럼. 이런 데는 노숙자가 응. 사는 거야. 이게 왜 노숙자가 사는 거야? 공주님들은 저기 성에 가서 살지. 이런 데는 노숙자가 사는 거야. 어우, 시원해 보인다. 이건 뭔데, 벌이 이렇게 많아? 이 꽃은? 꽃이 있나 보지. 꽃이가 단가 봐. 난 요 꽃 되게 예쁜 것 같아. 화면에서 찍으면 더 예뻐. 아, 여기 뭐 있나 봐. 벌들이냐? 너무 예쁘다 이것도. 잡초왕국에 잡초왕하지 말고 응? 이게 장미왕국에 왕을 해주시는 건 어때요? 가시 때문에. 난 장미 너무 예쁜데. 와, 저 앞에 보이는 게 프랑크푸르트 전송탑이에요. 방송국 탑. 한국에 있을 때는 국민의 방송 KBS에 제가 자주 일하러 갔었습니다. 밀라노 장미? 밀라노 장미는 베르디 장미인가? 우리 집 정원도 이랬으면 좋겠다. 분수대는 관리가 힘들어. 여기가 팔맨하우스인데 여보. 어. 관리자가 살았던 그쪽이래. 좋아한 줄 알았더니 좋아가 아닌가 봐. 아니지. 새끼 게 막 고무같이 생겨가지고 특히 저거. 이거는 이 하얀 꽃은 좀 안 그러는데 저 이 빨간은 막 고무같이 생겼잖아 보면. 좋아같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여자 수봐. 차례 외국 영화 보면 이런 나무 밑에서 딱 돗자리 깔아놓고 피크닉 가방 갖고 피크닉 갖고 책 읽고 어? 되게 낭만적으로 보였었는데 이런 데가 그런 데네.
그렇지. 아줌마들 저쪽 가면 그러고 있을걸? 그런가? 이 나무에도 다 이름이 써있네. 내 나무는 어디 있을까? 당신 나무는 저기 딴 동네에 있지. 내 나무는 비슷한 한번 찾으러 갈까? 아니? 저쪽에 있어. 한번 가볼까? 우리 나무 어디 있나? 여기 제 친구 오리들이 단체로 살고 있는 럭셔리 하우스예요. 맞아. 청년거릇엔 이렇게 큰 데서 살잖아 얘네. 어, 외부에 침략도 없고 정말 멋있다요. 친구들이 오지를 않아요. 왜? 저희가 더 좋거든요. 여기는 애들이 럭셔리에서 배가 부르거든요. 그래서 안 오는 것 같아요. 야, 끄끄기 어디 가는 거야? 어디 가긴, 걔는 이제 날씨가 오늘 적당히 한 25도잖아? 얼마나 좋아? 많이 올라갔다 기온이. 20도까지 또 떨어졌다가 다시 25도까지 간 거지. 뭐야 맨날 35도 갔다 20도 갔다. 한 3일 정도 35도 갔었지? 그러게. 그러다가 다시 20도로 18도 또 떨어졌다가 다시 25도로 올라왔어. 뭐냐면 분수인데 이 물이 밑에서 바위를 타고 올라오는 거야. 그래서 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곡선이 굉장히 아름답게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밑에서 이렇게 치어 받쳐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볼 자체가 부르는 게 수압으로 부르는 거야. 모터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. 멋진데? 어, 여기서 공연하면 좋겠다. 여기서 공연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원래는 올해 한국에서 힘이 오면 이런 데서 공연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것 때문에 힘이 못 오지. 어, 여기 꽃냄새 좋은데? 그래? 어디서 나는 꽃냄새가 나는데 자리도 뭐 제법 마련돼 있고. 내 친구 오리가 새끼를 낳았습니다. 근데 얘네들은 꼭 줄 서서 간다?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감시하고 그런다? 제가 어떻게 이 습성을 잘하냐고요? 얘들이 다 제 친구거든요. 어, 사진에서 보는 거 너무 예쁘다. 시원하고. 이게 뭐라고? 일본의 황제 떡갈나무. 그렇구나. 떡갈나무 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이 너나마. 예쁘다. 유유자적 보트 타고. 저 사람들은 저거 타고 어디 가는 거야? 그냥 한 바퀴 돌고.
있어요?